남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닭고기, 소고기 등을 먹고 있습니다. 네. 가끔 아주 양이 많이 줄었죠. 네. 또 옥자를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게 됐고요. 주변에 누가 없나를 확인한 후 네. 닭고기라 소고기를 가끔씩 그 페스코 베지테리안 단어가 있죠. 그 뭐 고기 붉은 고기는 안 먹고 이제 뭐 치즈나 유제품이나 이제 달걀이나 해산물은 먹는 예.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경험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달간 실제로 비건 생활을 저절로 하게 된 적이 있고요. 2015년 초에 시나리오 쓸 때였는데 저랑 이제 저기 계신 최두호 프로듀서랑 둘이 이제 리서치를 하려고 실제 콜로라도에 있는 되게 거대한 저기 도살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요. 비프 플랜트란 표현을 써달라고 하죠. 그 사람들은 슬로터 하우스 그러니까 도살장이란 말을 싫어해요. 그래서 그 우리는 되게 모던한 현대적인 공장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건 사실인데 가서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섬찟한 느낌이 들죠. 그 하루에 한 5천 마리 이상의 소를 도살하는 곳인데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제 옥자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시퀀스를 보고 이제 무서웠다,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실제 거기서 본 것은 뭐 영화에 나온 거에 한 20배, 30배는 될 거예요. 저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것은 그 도살장의 냄새. 예. 그 100m 밖에 주차장에 내렸을 때부터 풍겨 나오는 그 피와 배설물과 뭐 녹여지는 뼈와 여러 가지가 뒤섞인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냄새가 있어요. 그 후에 이제 뉴욕으로 며칠 후에 돌아가서까지 그 냄새가 계속 옷에 따라오는 그런 환각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기를 못 먹게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철학적인 결단을 내려서 고기를 그 끊는 게 아니라 그 냄새 때문에 예. 그리고 뭐 그 고깃집에서 보면 이렇게 쟁반에 피가 있고 그러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의 냄새와 그 비주얼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. 두 달 동안. 그러나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회식과 평소의 생활들을 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오게 됐었죠. 그래서 이 사실 이 영화가 뭐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비건이 돼야 된다라고 뭐 강요하는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. 육식에 저 육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. 그 인류가 되게 수천 년간 육식을 해왔고 동물도 동물을 먹잖아요. 육식 동물들은. 그런 자연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육식은 자연스럽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요. 단지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하나의 제품으로서 이제 동물들을 편입시켜서 우리 옥자에 나오고 있지만 그런 가혹하고 잔인한 금속의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대량 생산의 그 파이프라인의 일부분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근 인류 역사상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제 새롭게 생겨난 양상이거든요. 사실 다 돈을 위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었어요.